이렇게 안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볍게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머만들의 또 범수쌤이 오늘 또 남자 우리 고객님의 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범수쌤. 네. 오늘 어떤 펌을 하는 거예요? 볼륨 위주로 펌을 할 건데 댄디펌을 하는 거예요. 댄디펌. 자, 네. 모질은 어떤 거 같아요? 되게 두껍고 많이 뜨시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펌제는 어떤 걸 쓰고 계신가요? 지금 C1으로 다 도포하고 있어요. 아쿠아 프레든 A로 10번 방치하고 나와서 C1에다가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열 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해서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네. 살짝 이렇게 살포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C1 재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모발이 굉장히 건강한 모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미친 연화. 9.5짜리겠죠? 네, 피카는 전처리 없이 이렇게 합니다.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리플 연화 후에 수분 건조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 미친 연화를 했을 때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화가 잘 됐는지 잘 쓰죠?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자, 댄디펌이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13mm로 먼저 뿌리를 먼저 살리겠습니다. 13mm로 수분 건조하시고 45도 각도에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많이 살지만 자 다시 한번 17mm 그대로 집어넣고 해서 뿌리를 살려도 네 한번 빼겠습니다. 자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뿌리를 살린 다음에 저희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술하시는 분은 저희 머만들의 범수쌤입니다. 네, 우리 범수쌤 많은 활약 할 거예요. 앞으로 보식 원장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저희 11시, 12시까지 와인딩 연습하고 공부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너무 잘해요. 네. 진짜 잘해요. 요즘 우리 디자이너 젊은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네, 자, 남자 아이롱 펌으로 하면서 객단가도 높이고 저희들 그 매출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근데 저희도 피카 이 롱아이롱 덕분에 네,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벌써 이제 하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겠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때요?
재밌어요? 네. 일반 펌하고 우리 지금 아이롱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롱 펌하고. 네. 네. 어떤 게 더 그 재미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반 펌은 이제 곱슬인 분들이 파마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부수한 것 때문에 일반 펌을 못 하시는데 볼륨 매직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제 웨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아이랑 폼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곱슬까지 펴지니까 네. 예, 훨씬 더 선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에는 좀 웨이브 강한 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아이롱 폼을 하셨을 때 네. 가장 자연스럽고 이제 고객님들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범 선생님 인기가 많네요 고객님들한테. 네. 그렇죠? 네. 어때요? 좀 뿌듯해요? 아이롱 배우고 나니까? 아, 훨씬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계속해서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판넬. 세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시술은요, 저희 댄디펌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또 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볼까요? 네. 자, 네. 잘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모발이 그 건강한 모발이에요. 그래서 C1으로만 저희가 했거든요. 네. 자. 어때요? 윤기도 많이 나죠? 네. 지금 현재 19mm로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160도로 하고 있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네. 이제는 고객님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이 손 놀림이나 이 테크닉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머만들도 뿌듯합니다. 네. 자. 요즘에 거의 남자 고객님들이 아이롱 펌을 많이 찾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넬도 끝. 네. 또 앞쪽에 네 번째 판넬 들어갑니다. 피카는 이게 이렇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서 한 번에 잡아서 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뭐 어떤 각도를 재거나 이럴 필요 없이 두상 그대로 모발이 나 있는 그 형태대로 그냥 와인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19mm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쵸. 그냥 꺾임 없이 그냥 바로 와인딩이 되죠. 네. 쉬워요. 네, 피카는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원장님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 디자인쌤, 우리 범수쌤 너무나 머만들도 뿌듯뿌듯합니다. 네, 벌써 네 번째 끝났어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수분이 너무 많이 건조돼서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수분 조절하실 때는 폴리를 활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수분 폭발도 없이. 자, 그대로 또 슬라이스 길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자, 19mm로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분 한번 네, 날려주시고요. 건조하고요. 그대로 아이롱 들어가서 네. 자, 조금 기다리시면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나서 네, 와인딩 하시면 모발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또 빠져나와요. 그래서 네, 뒤틀리지 않고 굉장히 쉽게 네,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아주아주 요즘에 우리 범수쌤 네, 대세죠. 네, 피카 아이롱 대세입니다. 네. 이만큼 스피드하게 일반 펌보다 굉장히 빠르면서 네, 원하는 젊은 층의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 아이롱 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뒤에도 벌써 다 했어요. 다음 파트 넘어갑니다. 네, 끝 파트의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잡으시고.
잡으시고, 네, 각도 보이시죠? 네, 높이 잡으신 다음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네,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윤기 봐보세요. 굉장히 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이거는 뭘까요? 윤기가 반짝반짝반짝 돈다는 건 온도하고 습도하고 모든 게 다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온도가 강하면 이게 백화현상이라서 뿌옇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 피카는 네 이렇게 윤기가 많이 돌아요. 네 이게 뭐 고수라 그래서 윤기가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 말이에요. 네 요즘은 연화 잘 보시고 제대로만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네 이런 윤기가 굉장히 많이 돕니다. 처음 우리 아이롱 입문하시는 원장님들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우리 범수쌤께서 네,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재미있으신가요? 네. 자, 네. 벌써 또 다 됐어요. 네. 또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이롱 남자 펌에 있어서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좋습니다. 자 아이롱 빗 갖다 딱 대고 슬라이스도 길게 뜨세요. 그냥 길게 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네, 자 보이시죠? 네, 흔들림이 없죠. 이 손의 흔들림 각도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 너무 잘하죠. 네, 벌써 제가 보니까 또 다 됐어요. 그러니까 댄디펌 남자 젊은 친구들 지금 7개까지 와인딩 했거든요. 마지막 와인딩 들어가자. 또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와인딩 8번째 와인딩이에요. 댄디펌에 있어서 8번째 와인딩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네.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자 너무 쉽죠? 네. 굉장히 쉬워요. 머만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범수쌤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오랜 경력, 숙련된 거라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롱이 좋고 길면서 좋고 또 약도 좋고 모발 진단도 정확하게 한다면 네, 자 쉽게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토탈에서 8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볼륨 매직으로 또 디자인하고 마무리 또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개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볍게 이렇게 해서 4분 하고요. 또 한번 2차 중화 때 또 푹 해서 태그 챙기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중화하고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네, 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나왔죠?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볼륨감도 있고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범수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객님 어떻게 네. 좀 만족을 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네, 고마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